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건강하게 키울래 옹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태어나는 임신 출산. 반려동물들도 임신하면 뭐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까요? 오, 당연히 변하죠. 오, 어떤 것들이 임신했을 때는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해요. 오. 사람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해서 수유를 하게 되면 네. 호르몬의 지배를 받아서 많이 먹습니다. 보통 평상시에 먹는 네. 양보다 최소 3배에서 6배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고에너지가의 그 사료를 주는 것이 좋아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임신기 때 챙겨주는 고에너지 사료가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어떻게 다르냐면 고양이는 임신했을 때부터 체중이 쭉 올라갑니다. 자기 몸에 40%까지 엄청나게 몸을 불려요. 처음부터 고에너지 사료가 몸 풀고 수유 끝날 때까지 필요합니다. 보통 그래서 고양이는 그때 키튼용 사료, 고단백, 고지방 네. 키튼용 사료를 챙겨주면 고양이한테 제일 좋은 선물이 되는 거고 개는 좀 달라요. 5주차, 6주차까지 체중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몸만 보고는. 그래서 그때는 또 에너지가도 많이 필요 없으니까 원래 먹였던 사료를 먹이고 임신 7주차 때부터 몸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무거워지니까 그때 고에너지 사료를 줘야 돼요. 이걸 반대로 임신 초기서부터 고에너지 사료를 엄청 먹인다 그러면 나중에 몸풀 때 난산이 오히려 너무 그렇죠. 에너지를 많이 네네. 해서 살이 찌니까 그렇죠. 새끼들이 너무 커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예.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처럼 상상 임신을 한다던가 뭐 입덧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나요? 강아지들 상상 임신하죠.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임신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새끼를 돌보려고 네네. 하는 그런 모성 붙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유선이 발달해서 네네. 젖도 나옵니다. 상상 임신만 하는 거예요? 상상 임신을 한 게 아닌데 젖도 네. 나오고 네네. 요게 이제 지속되면 네. 건강에 좋지는 않으니까 호르몬이 잘못 나오고 네. 중성화수술을 시켜주게 되면 반복되는 상상 임신을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임신한 강아지가 이제 집에 있을 때 많이 챙겨주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집에서 챙겨줄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집에서 오랫동안 키웠던 애라면 환경의 변화를 가급적이면 안 주는 게 좋아요. 가구의 위치를 옮긴다든가 이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혼돈이 스트레스. 오겠죠. 그리고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거나 두두두두두두두 네. 이러면 강아지들도 유산을 합니다. 네.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죠. 스트레스가 적게 받고 환경의 변화가 적게 그리고 자기가 편한 장소에서 몸을 풀 수 있도록 그런 공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임신기에 금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습식을 주식으로 주는 거. 위 사이즈가 작아지거든요. 임신하게 되면 네. 애가 태반에서 무럭무럭 크게 되면은 위는 점점 압박을 받겠죠. 그러면은 위의 용적은 작아지는데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는 3배에서 6배까지 많아지니까 물배를 채울 수는 없다는 거죠. 수분이 70% 80% 이상 되는 습식을 주식으로 주는 거는 좀 금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호르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율급식을 시켜줘야 돼요. 보통 자율급식이 좋아요? 아니면 정량급식이 좋아요? 많이 묻는데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임신 수요기 때문에 이때는 고봉으로 쫙 쌓아두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만큼 먹습니다. 이거를 제한해버리게 되면 많이 빨려나가겠죠. 많이 빨려나가게 되면 위에서 공급해놓은 에너지가가 적고 미네랄도 적다 이러면 몸에서는 진짜. 새끼들을 위해서 영양분을 에너지가. 만들어내는데 뼈를 갈아서 젖을 줘요. 아이고. 그래서 어머니들 할머니들 옛날에 아이고 삭신이야 네, 이런 맞아요. 거 많잖아요.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게 진짜로 아니 근데 저도 그렇죠. 삭신 있으신데 저는 어디로 빠져나가는 걸까요? 건강하게 키울래 옹 다음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